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지금 여기 옆에 횡단보도 보이시죠? 횡단보도 저 뒤쪽에 보면 또 빨간불 보이십니까? 저기가 이제 두류공원 내거리입니다. 저기가 안지랑역이랑 또 2호선 두류역 2호선 이어주는 순환선 지나가는 라인이죠. 여기서 저까지 도보로 가면은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순환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방향 쪽으로는 정면에 엄청난 규모, 대규모 2000세대가 넘는 대명자이가 들어오는 재개발 현장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주변에 또 인구수가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KCC 스위첸, 다음 달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성당시장이 바로 끼고 있는데요, 성당시장 뒤편에 대명 4동도 지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도로변, 대로변에서 바로 한 블럭 뒤편에 보면 이렇게 1층에 상가들이 있는 상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뭔데 이렇게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냐 하실 텐데요, 바로 쉽게 설명드리면 성당시장 상권이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1층에 상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장 메인 코너에 접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하 1층, 2층, 그리고 3층, 4층까지 빈 곳 없이 다 거주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상가주택인데요, 상가 구성도 좋습니다. 지하에는 노래방이, 1층에는 식당과 미용실 등을 해서 3개의 점포가 있고요. 바로 제가 이 도로변 영상 촬영했던 도로변에서 좌측에는 바로 성당시장이 이어지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시장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위치에 거주하기 정말 좋은 조건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층에는 여기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그리고 옆에 호랑이 떡볶이, 그리고 미용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미용실도 많이 선호하고 이런 프랜차이즈도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2층에는 지금 공방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쿠션이랑 이런 거 만드는 공방이 들어가 있고요. 3층 보시면 리모델링이 다 됐습니다. 외부 창 샤시도 올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 4층은 직접 주인분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 3층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평수가 40평이 넘는 평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층 4층에는 뭐 상업 용도 겸 주거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뒀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이 건물 사신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전부 다 상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바로 시장을 끼고 있고, 이 건물 지을 당시 보니까 옆 건물도 그렇고 코너변에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이렇게 지을 때 이게 유행이었나 봅니다. 이 건물도 코너변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건축물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 이제 2층과 지하는 여기 건물, 본 건물에서 여기 동쪽 방면 도로로 건물 내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층 보시면 유니크한 디자인 쿠션 방석 전문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하는 이제 노래방, 그리고 2층은 이제 쿠션 뭐 마켓 공방,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이 있고요. 3층까지 제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3층, 4층은 뭐 사실 뭐 복도 다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여기가 45평, 뭐 실평수 따지면 한 50평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아주 넓은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옥상은 4층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가는 총 5개, 그리고 주택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7가구이고요. 대지는 254제곱미터, 건물은 704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76.8평, 건물 평수는 213평입니다. 92년 5월 2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주차는 공부상 2대 되어 있지만 한 세대랑 코너변까지 하면 넉넉하게 주차 공간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 가격이 괜찮아요. 12억에 매매가 나와 있고요. 대출은 4억 5천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도 5천만 원. 그리고 현재 상태 인수 가격,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7억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건물에 현재 나오는 수익은 205만 원입니다. 주인 세대 지금 거주를 하시니 주인 세대 살고 이제 월 수익은 그렇게 남는 것은 없어요. 이자 제외하면 약 18만 원 정도 수익은 남습니다. 주인 세대 그리고 4층까지 세를 넣게 되면 오늘 건물은 이자 제외하고도 거의 배간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5-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세가 나올 만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런 구성이 너무 좋아요. 지하부터 1층, 2층 뭐 빈틈없이 세가 다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이 밝아질 것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그런 발전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래에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건물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뭐 상가주택 구하신다 하면 요 매물은 적극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뭐 건물 주차장은 여기 계단실 옆쪽으로 주차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1층의 상가 화장실도 요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옥상은 4층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옥상까지 못 보여드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건물 요거 괜찮다, 요거 한번 보고 싶다, 관심 있다, 그리고 나는 직접 살아야 되니 주인 세대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우선 현장 나와서 제가 미팅 한번 도와봐 드린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